안녕하세요, 리포터 최혜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곳 임실에서요, 보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원기회복이 저절로 되는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기 충전하러 가자. 산과 강이 어우러지는 임실, 이곳에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푸른 섬진강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섬진강 다슬기 축제.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이곳 임실에요. 몸에 좋은 다슬기 축제를 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섬진강 다슬기 축제가 올해로서 제 3회째를 맞습니다. 축제의 목적은 보시다시피 아름답고 깨끗한 섬진강 상류 지역의 청정 임실에서 채취되는 다슬기의 맛과 효능을 널리 알려 다슬기로 만든 다양한 식품의 판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화합의 장을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몸에다 좋고 맛도 좋은 다슬기 잡으러 빨리 가볼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축제장 근처 다슬기 체험장. 다들 먼저 와서 다슬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수조 가지고 이 다슬기를 잡고 있는데요. 저도 딱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다슬기 많이 잡아서 우리 맛있는 거 해먹어요. 가자 가자 다슬기 잡으러. 사람 반 다슬기 반. 깨끗한 섬진강 다슬기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하나라도 놓칠세라 다슬기의 시선 고정이었는데요. 저도 질 수 없죠. 원래 다슬기는 청정 지역에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저희 발 밑에 다슬기가 막 꼼짝꼼짝 막 기어다녀요. 완전 신기해. 예! 우와! 그냥 손만 넣기만 하면 바로 그냥 다슬기가 나와요. 오! 보이는 것만 주어도 될 만큼 널려 있는 다슬기. 손만 넣었다면 월척이니 신날 수밖에 없겠죠. 섬진강에 이렇게 다슬기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건가요? 물이 좋으니까. 다슬기를 잘 잡는 방법이 있죠? 없죠. 어떻게 잡아요? 어머니 물속으로 들어가셨어. 아, 이게 편한 거든. 이렇게 잡으면 잘 잡혀요? 그럼.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 야, 아니 어머니. 여기 그 잠깐 얼마나 잡으셨는지 잠깐 볼게요. 잠깐만. 와, 엄청 많이 잡으셨다. 지금 다슬기 삼매경이에요. 지금 인터뷰를 하든 말든 지금 계속 잡고 계셔. 마지막 다슬기까지 놓치지 않고 어망속에 투하. 단지 일반지라는 게 예쁘죠? 축제장에선 물고기 잡기 대회도 함께 열렸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맨손으로 날쌘 고기를 들어올리는 짜릿함. 저도 느껴보고 싶더라고요. 대단해요. 우리 친구 고기 한 마리는 잡았어요. 이곳에 네. 와서 이런 체험 즐기니까 어때요? 가족들과 잡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버님, 평소에 이렇게 좀 낚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세 마리씩이나 잡은 거 보니까. 아니, 주웠습니다. 주웠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다슬기 축제 와서 고기 잡기도 하고 다슬기 잡기도 하는데. 아니, 기분 좋습니다. 처음 왔는데 아주 좋고 다음에 또 오고 싶구만. 어쩐지 제 배꼽 시계는 너무나도 정확해요. 지금 막 시계가 울리고 있는데요. 다슬기 축제를 너무 재밌게 즐겼더니 배가 고픕니다. 여기 지금 다슬기로 요리를 해준대요. 가서 좀 밥 좀 먹고 해요. 배고파.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네, 어서 오세요. 아니요, 다슬기가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몸보신 좀 하러 왔는데요. 네네. 아니,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어떤 요리예요? 다슬기 요리죠. 다슬기는요, 간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비년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아요. 저도 아주 맛있게 좀 한 상 좀 차려주세요. 네, 여기 이렇게 맛있게 지금 다슬기 전 하고 있으니까 네. 얼른 저쪽 끝에 가서 앉아. 저쪽에. 네. 감사해요. 저쪽에. 침샘 자극하는 다양한 다슬기 요리. 정말 냄새부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드디어 기다리던 다슬기 요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리 종류가 진짜 많아요. 무침도 있고 전도 있고 탕도 있는데 일단은 뜨끈하게 이열치 요리라고 국물부터 마셔볼게요. 이거 봐요, 다슬기. 와, 이게 바로 섬진강에서 자라는 다슬기입니다. 야, 마셔봐야지. 주유잔이 없어요. 아, 이름을 주라고 차라리. 와, 제가요 아니,
국물을 한 입 딱 먹는 순간 그 섬진강의 맑은 물을 그냥 그대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그 다슬기의 그 담백한 향이 이 국물에 다 묻어났어요. 야, 그 다음에 전! 이 더운 날씨에 마치 깨부쳐준 다슬기전! 야, 양념장 찍어 한 입! 우와! 딱 다슬기가 알라니 꼬득꼬득꼬득 씹혀요! 와, 맛있다! 다슬기 무침! 너무 맛있어서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죠? 야, 다슬기로 배를 아주 한가득 채웠습니다. 배도 채웠으니까요. 다슬기 또 잡으러 가볼까요? 재밌겠다. 임실에서 열린 특별한 다슬기 축제. 더위를 확 날려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청정지역에 와서 놀러와서 올해는 정말 뜻깊은 휴가가 될 것 같아요. 물도 좋고 다슬기 체험도 좋고 공기도 좋고요. 다 좋아요. 임실 축제 최고! 청정지역 섬진강에서 자라는 임실 참다슬기. 작은 다슬기 하나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였는데요. 축제는 끝났지만 다슬기는 지금이 제철이니 임실 다슬기 드시러 놀러 오시고요. 내년 이맘때 열리는 섬진강 다슬기 축제도 잊지 말고 꼭꼭꼭 찾아주세요. 깊은 맛과 풍부한 영양, 그리고 잡내 재미까지 있는 다슬기. 올여름 이 다슬기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